던 고급 외제 차량을 수색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흉기 위협 도주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4시 반쯤. 30대 남성 A씨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상대방을 갖고 있던 흉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도주 3시간 만에 이 남성은 시민들의 신고로 바로 이곳에서 경찰들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이 있는 국회 본청 건물 앞. 어제 저녁 50대 여성 김모 씨가 이곳에서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운 김 씨를 끌어내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겁니다. 노시라고. 바로잡을 한나라당의 자랑스러운 대표입니다. 박근혜 대표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란이 날아들었습니다. 노 후보는 계란을 닦고는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계란은 최대한 절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없이 제가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김포공항 귀빈 주차장에 도착해 환승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걸어가던 중에 재미겹고 11살 박희정 씨가 던진 페인트를 넣은 계란에 맞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 얼굴은 붉은 페인트로 엉망이 됐으며 경호원들의 불러싸에 황급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외침 소리가 들렸지만 그쪽으로 고개를 틀질 않고 눈길을 주지 않고 저렇게 차에 탑승을 해서 갔습니다. 자, 이 남성 50대 정모 씨라고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문 대통령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는 고함을 질렀는데 그 신발까지 저렇게 던졌다는 거죠. 다행히 문 대통령과는 좀 거리가 먼 곳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말이죠. 중단당했습니다. 학생들이 몰려들자 정원식 종이서리는 경호원과 대학원 학생들의 보호로 옆 강의실인 415호 강의실로 긴급 피신했고 이때 일부 학생들이 정 종이서리에게 계란과 쇳가루를 뿌렸습니다. 정 종이서리가 강의실에 피신해 있는 동안 강의실 복도에 몰려있던 100여 명의 학생들은 정 총리 물러가라, 전교자 탄핵했다, 규정위를 살려내라는 등 계속 구호를 외쳤습니다. 학생들은 25분 만인 7시 40분쯤 415호 강의실로 뛰어들어 정 종리 서리를 운동장 밖으로 밀어냈고 일부 학생들은 계란과 쇳가루를 뿌리고 폭력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노래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 좀 들어줍시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줍시다. 조금만 따져 주십시오.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한 본회의장 새누리당 소속 김성일 시의원이 안상수 시장을 향해 계란을 던집니다. 양복 주머니에 있던 계란 두 개를 잇따라 던졌는데 먼저 던진 계란이 안 시장의 어깨에 맞고 파편이 얼굴과 몸으로 튀었습니다. 안 시장이 몸을 피하는 사이 두 번째 던진 계란은 벽에 맞았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9인, 기권 4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충북 괴산군 도안면 도당리 보강천 지류인 청안천의 충북선 철교에서 교각 두 개가 무너지면서 부산 부전을 떠나 서울 청량리로 가던 제308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 전복됐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대전시 오리동 계룡6교 및 호남선 하행선에서 서울에서 목포로 가던 새마을호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2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현재 대전의지병원에 57살 박종임 씨 등 14명이 입원한 것을 비롯해 충남대병원에 10명, 계룡병원 1명, 선병원에 2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1998년 7월 13일 삼척시 미로면 천길리에 위치한 영동선 영주기점 138km 지점입니다. 천안에서 무연탄을 싣고 동해로 가던 화물열차 전체 15량 중 기관차와 화물차 8량이 탈선한 것인데요. 사고 지점은 철교 위. 서울 경서중학생이 탄 버스와 열차의 처참한 충돌 사고가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원주에서 수학여행 학생들이 탄 열차가 충돌 희생자를 냈습니다. 지극히 순간적인 한 사람의 조그마한 부주의가 이런 엄청난 사고를 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쯤 연기군 전이면 전이역군의 경부 하행선 서울기점 115.4km 지점에서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가던 새마을호 1열차가 시멘트를 실은 수원발 제천행 화물열차의 뒤를 들이받아 새마을호 객차 6량과 화물열차 3량이 탈선했습니다. 기관사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사고를 낸 열차 기관사가 밀양역에 정차했다가 출발한 직후 1km를 조금 지나자마자 졸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기관사들은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속과 주의, 경계, 정지의 네 단계로 되어 있는 신호를 기관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기관사들은 주장합니다. 지난 70년 장항선 모산역 건널목 사고 이후 최다 사상자를 낸 오늘 사고는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됐습니다. 열차의 지름을 알리는 경보음을 무시한 채 남원 여객 소속 시내버스가 32명의 승객을 태우고 건널목에 들어서는 순간 여수를 출발해 서울로 달리던 무궁화 열차가 버스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황당무계한 사기극의 장본인은 황동완 해군 대령이었습니다.
충무공 해전 유물 발굴 단장인 황대령은 지난 92년 7월 골동품상을 통해 500만 원에 구한 총포를 한산도 앞바다에 빠뜨린 뒤 다음 달인 8월 발굴단을 시켜 건져냈습니다. 황대령은 그 당시 인양 보고 회견에서 자신 있게 거북선의 별왕자 총통이라고 밝혔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난해 9월부터 한 통신사 콜센터에 취업 연계형 현장 실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양은 자주 퇴근이 늦었고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콜수를 못 채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사의 실적 압박도 많았습니다. 상사들한테 무슨 압박을 받는 갑이더라고. 이제 그게 참기 힘들다고. 특히 홍양이 맡은 업무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어서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칼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누출된 황산가스는 폐수처리장에서 폐기물 처리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누출된 양은 전체 25톤 가운데 1~2톤가량입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29대와 인력 80명을 투입해 가스 누출 확대 방지 작업을 벌이는 한편 해당 사실을 화학물질안전원과 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상자에 담긴 빵을 검수하는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너 벨트에 손가락이 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남성이 일하던 작업장에는 두 명이 더 일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기계는 멈춘 상태지만 공장은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업한테는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에는 최근 SPC 브랜드들의 목록이 돌아다닙니다. 모두 28개나 됩니다. 시민들에게 불매운동의 대상을 알리는 겁니다. 일하던 노동자가 죽었는데 바로 다음날 동료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소식. 바로 그날 영국의 파리바게뜨 1호점을 열었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했다는 소식. 이런 회사의 행태들이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으슥한 자전거 보관소였습니다. 바지가 벗겨진 것을 본 엄마가 놀라 다그치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아이가 바지를 이렇게 올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딱 얼어가지고 갑자기 그 뒤에서 가위 아이가 킥보드 타고 슝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도 뭔가 잘못됐다. 아이가 털어놓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군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겁니다. 신호를 어긴 채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립니다. 잠시 후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차선을 가로지르며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옆으로 완전히 돌아버린 차량은 강한 충격과 함께 건물 외벽에 부딪힙니다. 새벽 6시쯤 경기 안성의 국도에서 고등학생 18살 A군이 몰던 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25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저희 JTBC 사옥 1층 로비에 해병대 복장을 한 40대 남성이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사옥 1층 정문이 부서졌습니다. 됐습니다. 먼저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촌의 한 거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민과 주먹 인사를 나누던 중 뒤에서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한복 차림을 한 남성이 둔기를 꺼내 송 대표를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남성은 제압당했지만 송 대표는 맞은 부위를 부여잡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송 대표는 머리 뒷부분을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팅 앱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나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내가 잠잘 수 있는 곳을 좀 장소를 구한다라고 하니까 이곳에 남성이 들어와서 결국은 모텔로 데려가서 어떤 유사수신 아주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하고 이러면서 무려 단시간 내 7명의 남성과 성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은 성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